전문가가 평가한 최고의 귀부인상. 진짜 화면빨 안 받는 배우. 대학교에서 외모로 난리 났던 배우. 오늘은 서지혜 편입니다. 외모 순위 1위. 서지혜가 호프집에 등장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들 서지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서지혜가 자리를 찾아앉자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서지혜와 같은 대학교에 있었던 학생이 그립니다. 서지혜의 미모는 자연스럽게 유명해졌고 성균관 대학교 재학 당시 학과 외모 순위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서지혜 정도면 학과가 아니라 대학 1위여야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미모와 좋은 비율이기에 성균관 대학교 학부 표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의외의 가정선. 넌 힘든 건 모르지? 서지혜의 외모가 부잣집 딸내미 느낌 때문에 힘든 것 하나 모르고 자랐을 것이라고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녀인 서지혜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빨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대학교는 등록금 때문에 가기 부담스럽고 가족을 위해서 빨리 돈을 벌 생각밖에 안 해서 성적이 괜찮은데도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서지혜는 원래 연예인을 생각조차 안 했는데 고2 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고 호기심에 잡지 못해 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지혜는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아 고등학생 때 1년 만에 무려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돈을 필요한 부모님께 바로 드렸다고 합니다. 1,500:1 무려 1,500:1이라는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여고괴담 4 목소리 주인공 강선민 역에 발탁됐습니다. 이때도 비주얼이 남다른데 이때는 젊어서 그런지 날렵하고 잘생긴 외모입니다. 여고괴담에 출연한 여배우는 결국 뜬다는 말이 서지혜에게도 이어져 여고괴담으로 영화 데뷔 이후 특 출연 작품은 없었지만 서지혜 자체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서지혜의 나이 1984년 8월 24일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37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서현진, 장도연, 산이, 이광수, 송중기, 신동, 이호철 등이 있습니다. 의외의 데뷔작. 서지혜가 이렇게 오래된 배우라고? 서지혜의 유명한 드라마로는 질투의 화신, 흑기사, 사랑의 불시착처럼 얼마 되지 않은 드라마인데 이 모습만 보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지혜의 데뷔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지혜의 드라마 데뷔작은 2003년 엄청난 스케일과 대스타들이 출연한 영화 같은 드라마 올인입니다. 이때 출연 배우는 이병헌, 송혜교, 송혜교의 아역 한지민, TMI로 송혜교와 한지민은 한 살 차이입니다. 지성 등 이 당시 역대급 캐스팅이었습니다. 서지혜는 조연이지만 이 드라마로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서지혜는 데뷔한 지 20년이나 된 것입니다. NG 없는 연기. 서지혜는 NG가 없다. 대본 한 번 틀린 적이 없다. 촬영 중에는 NG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녁같이 드실래요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송승헌이 서지혜에 대해 NG를 잘 내지 않는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질투의 화신 메이킹에서도 박신우 감독이 촬영을 마친 서지혜에게 대본 한 번 안 틀린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1세대. 매일 체중계에 올라서요. 아침마다 붓기를 체크하면 2kg이 왔다갔다 해서 늘 아침마다 몸무게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서지혜의 특별한 몸매 관리는 필라테스인데 필라테스가 한국에 첫 도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2년차라고 합니다. 서지혜의 소름 돋는 실물. 최고의 귀부인상입니다. 귀부인 촬영 당시 관상학자가 최고의 귀부인상으로 서지혜를 뽑았습니다. 사납지 않고 부드러운 상으로 복과 미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진짜 화면빨 안 받는 배우. 뻥 안 치고 실제로 보고 헉 했음. 화면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데도 실물로 보면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2018년 모아 아이돌 비주얼 담당 멤버와 비교를 해도 압승했었던 서지혜입니다. 말실수 장인. 서지혜씨 베르나루시세요? 서지혜가 배가 더부룩하다는 것을 잘못 표현해 배가 덥수룩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 배에 털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고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보고 카시오가피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지혜는 종종 이런 말실수를 하는데 이것 또한 귀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질투의 화신. 술 한잔 하자. 많은 남자들이 심쿵한 한마디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비주얼이었고 조정석과의 케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키스 식스센스. 뽀뽀 드라마다. 둘만 키스를 너무 많이 한다. 전 남자친구로 등장하는 김지석이 윤계상과 서지혜의 키스신 너무 많다고 질투할 정도로 키스신 넘치는 드라마입니다. 서지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 외모가 별 차이 없음. 서지혜는 아직도 리즈를 갱신하는 외모와 연기력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서지혜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팀입니다.